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표준화 동향이 되겠고요. 주로 ISO, TC204 및 일부 주요 이슈 위주로 애트리의 유재준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책임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 중이시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지리정보전문위원 및 ISO TC211 워킹그룹 1 컨비너를 역임하고 계시고 ISO TC204 전문가 그리고 17438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율주차 표준화 포럼 국가표준위원회 데이터 국가표준 작업 반장이기도 하십니다. 책임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재준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발표에 그 기회를 주셔서 관련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표준화 동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SO TC204하고 그리고 관련된 일부 주제들을 좀 이슈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무엇인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표준화 동향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동향이 있는데 그리고 표준화 기구들이 있는데 ISO TC204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표준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표준화 이슈와 관련돼서 표준화 논의랑 관련돼서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일부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사용도 하는데 과연 스마트 모빌리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문헌에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 기기가 융합이 돼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다른 형태의 미래교통 서비스가 존재를 하면 그게 스마트 모빌리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한 일부분으로서 어떤 교통 부분들이 최적화된 것이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모빌리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약간 그 정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교통체계를 좀 더 고도화하고 최적화를 한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올 때 혹은 어떤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저희가 이제 부각이 될 때 그런 부분들과 교통 부분들을 접목하기 위한 부분들을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정리하는 사례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주차, 스마트 도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주요 사례들로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명확한 범위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뭐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현재까지 보시고 계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량의 공유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고도화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어떤 표준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표준화들을 논의를 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기존의 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최적화하는 부분들에 확대하고 최적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그 교통체계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를 하는
ISO TC204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리즈너블할 것 같아서 ISO TC204의 주요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ISO TC204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표준화 범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사실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어떤 그 차량과 주변 인프라의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도로 기반의 어떤 시스템과의 연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교통체계의 연결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S 부분과 스마트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SO TC204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킹그룹 1부터 워킹그룹 19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개의 워킹그룹은 이미 디스미스가 돼가지고 현재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워킹그룹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각각의 워킹그룹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현재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4와 함께 그 유럽 쪽의 표준화 기구로 이제 센의 TC278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ISO의 TC204의 어떤 미러에 해당되는 같은 동등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표준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준화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지금 보이고 있는 ISO TC22는 TC204고 센 278, TC278이 차량과 주변과의 통신, 차량과 주변과의 정보 교환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TC22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실상 차량과 차량 주변의 어떤 정보 교환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구들이 그 스마트 모빌리티 표준화 논의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표에서는 TC204의 내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워킹그룹들 중에 그래도 좀 더 스마트 모빌리티랑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킹그룹 3, 이제 ITS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워킹그룹이 있는데요. 이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도 혹은 도로 인프라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이제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이제 그림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차량의 위치를 도로상에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정밀도로 지도 같은 해당 그 도로의 형상이랑 기하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주변과 어떻게 표준화된 형식으로 교환을 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14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워킹그룹과 이 뒤에 나올 몇 개의 워킹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앞서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도 개념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고 자율주행의 어떤 전체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워킹그룹 14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차량의 레인키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에서 그 차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오토크루즈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 내에 설치된 센서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주된 이제 포커스로 이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들은 이미 표준화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의 이슈들 중에 하나로는 뭐 아래 그림에서 잠깐 보이는 것처럼 오토 발레 파킹 같은 이슈도 이제 현재 이 워킹 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동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그 차량과 외부 인프라가 어떤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토 발레 파킹의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워킹그룹 14에서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킹그룹에서는 자율 중에 일부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표준화를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워킹그룹 16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표준화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자율주행을 위한 통신 방법으로 웨이브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CVTX를 써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웨이브의 이전 버전이 DSR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에 이미 상용화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하이패스 같은 시스템이 이미 DSRC 방식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 통신 방식들을 주로 이제 표준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워킹그룹 16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신을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조, 그리고 요구사항,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정의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그룹 17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메딕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워킹그룹인데요. 저희가 이제 차량뿐만 아니라 요즘은 하도 그 여러 종류의 단말들이 지금 보급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단말들이 사실상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을 차량에다 올려놓으면 그것들이 차량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해서 일종의 차량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들, 사용자 정보들을 더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 차량에 부착되는 퍼스널 디바이스와 관련된 그리고 그 퍼스널 디바이스와 차량, 퍼스널 디바이스와 주변 인프라와의 통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워킹그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많은 표준화 논의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이제 인도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요즘에 되게 그 건물들이 대형화가 되고 주차장도 다 실내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그리고 또 이제 터널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 차량들이 실내라고 언급될 수 있는 구조들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실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실내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실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관련해서 워킹그룹 17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차량과 단말 사이에 그 퍼스널 단말 사이에 교환이 돼야 되는지 해당되는 부분들도 표준화 논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면 사실 앞부분에서 잠깐 보이긴 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부분으로 요즘 1인 그리고 2인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 그런 어떤 더 축소화된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기존 교통체계와 그 융합을 하고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화 논의들이 이 워킹그룹 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린 ITS라고 해서 요즘 이제 또 탄소 제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죠. 탄소를 더 적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그런 탄소의 그 활용을 탄소를 얼마나 소모를 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들을 서제션을 할 것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린 IT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슈도 굉장히 크고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논의들의 시초가 현재 이 워킹그룹의 일부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18에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와 인프라 사이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그 정보 또 그 교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교통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 워킹그룹 18에서 표준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워킹그룹들의 상호 연결을 위한 부분들을 이 워킹그룹에서 일부 포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그 워킹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워킹그룹 19이라고 해서 모빌리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서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워킹그룹의 이슈들을 포함을 해서 어반 ITS라고 해서 도심 쪽에 특화된 ITS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표준화가 논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워킹그룹과 상당히 많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킹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 그리고 에어 퀄리티 매니지먼트 여러 개의 이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앞부분에서 얘기가 됐던 이슈들을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관련된 국제 표준화 동향 중에 한 사례로 ISO TC204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각 주요 몇 개의 워킹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특정 워킹 그룹 혹은 특정 그 표준화 기구를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그 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스마트 모빌리티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지금 고려가 디자인이 되고 구현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서로 이제 연동이 돼서 돌아가야 될 건데 그렇게 연동이 돼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유형의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ITS TC204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굉장히 언급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 혹은 데이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데이터 레지스트리 체계가 그렇게 잘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TC204를 논의를 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논의가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로 잠깐 밑에 지금 적혀 있는 ISO TC211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ISO TC211은 저희가 공간정보, 지리정보라고 표현을 하는 분야에 대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기구인데요. 거기에서는 여러 개의 좌표체계 그리고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한 여러 지형지물들에 대한 모델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나 여러 개의 그 식별 정보를 위한 레지스트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지오데틱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좌표체계에 대한 그 좌표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좌표체계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스트리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외에도 그 공간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코드값이라든지 용어, 온톨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레지스트리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아마 ISO TC204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 차량과 주변 인프라와의 교환, 정보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LD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컬 다이내믹 맵이라고
로컬 다이나믹 맵의 이제 약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컬 다이나믹 맵 LDM은 차량과 주변 인프라가 교환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그 정보들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레벨로 나눠서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가장 낮은 레벨은 거의 변하지 않는 정보, 예를 들면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도로의 모양, 이런 것, 도로의 기하, 이런 것들을 가장 낮은 레벨로 스테이틱 형태로 정의를 해놓고, 가장 높은 다이내믹 형태의 정보는 어떤 차량의 주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보행자의 정보, 이런 것들을 가장 높은, 가장 자주 변하는 정보들로 정의를 해서 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정보들을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개념적인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LD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DM 개념도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 개념뿐만 아니라 각각의 레벨과 각 레벨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들도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개의 이슈들로 나뉘어져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낮은 레벨로는 저희가 자율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는 정밀도로 지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활용을 위해 배포를 하고 있는데, ISO TC 204에서는 정밀도로 지도의 일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표준을 이미 제정을 해서 게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기존의 도로하고는 다르게 좀 더 많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기존에 있는 지도는 어떤 도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노드링크 형태의 정보라고 하면은, 정밀도로 지도는 각각의 도로 위에 존재하는 차선 수준의 정확도를, 차선 수준의 그 데이터들과 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운행 공간까지, 주행 공간까지 이제 모델링을 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LDM의 가장 낮은 정보로 정의가 돼서 여러 개의 뭐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는 계속 현재 안이 만들어져 있고 일부는 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더 확장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LDM의 이제 다른 수준에 해당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그 윗단에서 여러 개의 응용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교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참조가 되고 있는 표준 중에 하나가 바로 SAE의 제2735의 VTX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딕셔너리 셋이라고 하는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준은 차량하고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 그 사이에서 교환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데이터 혹은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 17개의 메시지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메시지 안에 프레임을 정의를 하고 또 프레임 안에 요소들을 정의를 해서 각각의 아랫단에서 정의가 된 부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다른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표준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조가 되고 있고 국외에서도 많이 참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황에 맞춰서 약간 일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긴급 차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량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상 이 표준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 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 우리나라의 법과 규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나라의 법과 규정에 맞추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제정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그 자율주행을 위한,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메시지 셋에 대한 그 KS 표준화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은 올해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제 4, 5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논의를 정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주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더 필요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기술표준원 통해서 혹은 한국표준협회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정의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 정의와 함께 이 메시지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활용이 됐을 때 어떤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세부 표준화로 또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계속 확장되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그 범위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넓은 범위 안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그린 ITS라고 하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재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이슈들의 하나의 핵심적인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도 이제 참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그린 ITS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현재 TC204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하나의 주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데이터 명세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주요 표준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게는 말씀드렸던 그린 ITS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개념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 어떤 분들께서는 요즘 UAM이라고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날아다니는 교통수단까지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UAM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자체가 큰 표준화 범위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논의가 이렇게 집약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거 자체로서 다른 표준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UAM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교통체계랑 연결이 되어서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의 서비스의 일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TC204에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별도의 이제 표준화 그룹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향후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현이 돼서 대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표준화가 돼야 되고 어떤 일정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례이긴 한데 그런 사례들로 볼 때 이미 표준화는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을 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과연 스마트 모빌리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정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표준화 영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의 ITS, 기존의 교통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표준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몇 개의 워킹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림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개의 표준화 동향과 더불어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개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드렸고 데이터 레지스트리라든지 아니면 LDM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밀도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응용 사이에 그 데이터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더 대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점차 더 정리가 되어 나가고 확장이 되어 나가야 하는 표준화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짧은 발표를 이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유재준 책임님께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ISO TC204 중심의 표준화 동향과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주 ISI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 모빌리티에 관련된 정부 정책, 그리고 R&D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서로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주 ISI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